굉장히 덥죠. 이제 장마가 올 때가 되니까 내일부터 비 오죠. 장마 들어오니까 내일부터 비가 오니까 굉장히 오늘도 가장 무더운 날이에요. 그러고 사실 삼복더위라 그래가지고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중에 초복, 중복, 말복. 그것이 이제 초복이 13일이에요. 월요일이 초복이다 보니까 이때가 가장 더울 때예요. 근데 이제 더울 때 덥기 전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열대 아열대 기후로 갈수록 비가 없으니까 무더운 날씨. 근데 이제 덥다고 덥죠. 똑같이 느끼는 건 더운데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더워. 근데 아 덥다, 짜증난다. 일단은 막 땀을 흘리고 하니까 이제 짜증은 나죠. 근데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즐길 줄 알아라. 더위를 즐긴다. 더위를 어떻게 즐겨요? 여름에 땀을 흘리지 못하면은 건강하지, 겨울에 건강하지가 못하다고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땀을 일부러 여름이라 그래서 아버님은 평생 메리아스가 젊으셔서는 메시아니까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버님은 살을 사탄에게 노출돼도 참 저기 조건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옷 입는 것까지도요 굉장히 이렇게 감싸고 계셨어요. 그래서 메리아스도 이렇게 소매 있는 메리아스를 입었지 이거 없는 거 입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소매 있는 메리아스를 입으시고 내 몸이다 하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나를 막 할 수도 있어 내 거라면. 근데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아버님의 원리 말씀에 의해서 뭐 상대가 주인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체가 여러분들의 주인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감사하고 황홀해요? 주인은 주인이다. 그러면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상격이고 아버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몸도 언제나 이렇게 다 단단히 단정하게 하고 언제나 정숙하게 몸을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배 가정들이 모이고 뭐 해도요 여름에도 긴 잠바 여름 긴 잠바 입으시고 그리고 겨울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여름에 이제 땀을 퍽 벌리고 막 강의를 하시고 그럴 때는 겨울에도 겨울인데도 솜 바지저고리 같이 두꺼운 걸 옛날에 입었잖아요. 지금은 저 압축돼서 얇지만 따뜻한 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솜을 넣어야 따뜻했어요. 그런 걸 입고서 거기 다 젖어서 땀이 나와도 벗지를 않으셨죠. 엄청 성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성체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이라도 이가 다칠세라.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셨어요. 손발 하나, 손톱 하나, 발톱 하나 그런 것도 얼마나 단정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뵐 때 손톱이 길어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선배들도 없어요. 손톱이 항상 그 사이즈로 계세요. 발톱도 그렇고 얼마나 단정하시게 왜? 하나님의 성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이상상대인 상대가 내 주인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부모가 먼저 나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생산했고 또 통일교회의 선조들이 공적에 의해서 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위해서라면 나가 나 혼자 주인이라면은 편하게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있으면 요새 얼마나 신나. 편하고. 근데 왜? 많은 사람이 결실체고 지켜보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보다 더 정숙하게 단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사람들이 화장하고 그렇게 단정하게 예쁘게 옷 입으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라면은, 응? 여러분들,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해서, 응? 거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옷을 입는 건 볼 수 있지만, 내 가장 가까운 눈썹이 어떻게 생겼고 내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된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네 거예요. 보고 만지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내 거죠. 내가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보세요. 내가 이제 NGO 활동을 하고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예뻐요. 그리고 축복 가정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꾸밀 줄을 알아요. 세상 NGO 단체에 활동하는 여자들은요. 더군다나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남성 같은 여자들이에요. 다 남자 같아요. 어? 바지에 그냥 남방 하나 걸치고 그냥 카트머리하고 화장들 별로 안 해요. 통일운동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통일에 통일운동도 자기가 모두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어? 그렇게 별로 뭐 아름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있다는 것은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언젠가는 어떻게 썼느냐 가져와라 할 때는 우리는 가지고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때가 되면 뭐 창조도 여성을 미의 대상으로 창조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가정에서도 기쁨의 대상 그러면은 기쁨의 대상이라면 아들, 딸들은 부모의 기쁨의 대상이지만 아들, 딸들이 심정의 주인의 자리 볼 때는 엄마, 아빠가 기쁨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바지 입고 막 흐트러진 상태로 집 환경도 지저분하게 한 상태로 남편과 아이들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반드시 희생하고 봉사가 따르지 않고서는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하늘을 만나는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와 정성. 정성은 희생 봉사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데 희생 봉사의 길이 힘들지만 응?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혼자 내 거울 보고 미소 짓는 것보다 응? 남편이나 아들, 딸이 와서 엄마 오늘 너무 엄마가 이뻐요. 엄마 멋있어요. 그러고 걔가 흐뭇해하는 내가 예쁘다는 거는 2차고 나를 바라보고 아이가 기뻐한다. 거기에 내가 수고하고 머리 감고 화장했던 그 수고보다 아이가 기뻐해 주는데 그 예쁘다는 말에 피로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정성을 드린다. 아버님이 기도 생활에 대해 나와요. 신앙생활 876쪽이네요. 기도 생활을 19쪽에 선생님은 기도를 가장 위력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도 그래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기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에요. 내가 왜 하느냐 기도를, 내가 왜 화장을 하냐, 내가 왜 밥을 먹느냐, 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나와 만난 사람, 나와 환경에 주어진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래서 상달되도록 기도하라고 아버님은 가르쳤어요. 기도 생활을 하면 형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 경지가 창세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의 경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경지에서 이렇다 하는 내용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입장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던 입장입니다. 그러한 경지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반드시 그 말씀과 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게 이제 오늘 뭐 문자에 보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전도활동을 나갑니다. 어? 그래서 사모님은 전도활동을 어떻게 하라 아직 지시하지 않아요. 어? 교장님도. 구체적으로 교장님은 다 같은 거 보고 계시죠. 지금 지시 안 하시죠. 왜? 일단은 사역자가 되라. 원리무장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자. 그냥 그런 사명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가서 주는데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쓸 곳자 고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탕감한다고 하지만 쓸 곳자 고생이기 때문에 기쁨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계산이 덜 된다? 계산이 많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하느냐? 목적.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효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원리적인 가치관. 내가 그런 말씀의 로고스화? 로고스화는 안 돼도 3분 스피치 7가지잖아요. 그거를 한 번씩 다 정독을 하고 100% 외우진 못해도 그 상대방이 우리는 육신영생을 믿는데 그렇게 고생하고서 죽음 길에서 뭐하러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신천지 만나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부할론이 나오죠. 그죠? 죽은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의 두 가지의 의미. 근데 거기에 3분 스피치에 있어요. 근데 육신영생이 아닌데요. 하나님 창조한 게 응? 죽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기성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응? 그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아버님 말씀에 다 가르쳐서 응? 히브리서 8장 5절 응? 보세요. 이 성경에 이렇게 응? 응? 인간은 또 육신은 흙으로 주신 영은 하늘에게로 돌아간다고 다 돼 있지 않아요? 그 부활론을 보고 이제 딱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제 공격도 못하고 아 내가 무지했구나 그래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효과가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말을 할지 몰라 그냥 설명을 못해. 그 자서전 읽어보세요. 아버님 위대하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위대한데 사람이 메시아라 한다. 자기가 주님이라 한다. 육신 쓴 사람이 주님이라 한다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단자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뭐 12장 47절인가 뭐 해야죠? 계시록 하라 그러고 계시록 12장 5절 여인이 아들을 낳아. 그러면 그 재림 노래 거기 3분습지에 딱 나와요. 육신 재림. 그럼 예수님은 다니엘서하고 히브리서에 써서도 예수님이 육신 쓰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 쓰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3분습지를 같이 읽어보자고. 내가 그걸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걸 알게 깨우치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싸움터에 여러분들이 전쟁터예요. 전도라는 건 사탄의 자식들을 하늘 자식으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총알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들이 쏘는 총알에 내가 다 상처만 받아. 그래 전도한다고 자서전 땀 뻘뻘이고 삼복도에 하고 와서 몇 권 줬네 그 계산만 하는 거고 말은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어딘가 허전한 거야. 자서전 그 비싼 걸 드리긴 했는데 어디서 두드리 맞았어. 사람이신 메시아를 사람을 믿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못했어. 그러면 여기가 무거운 거야. 사람인 메시아를 믿으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전도 나갔다가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혹을 하나 달아가지고 계산할 걸 더 가지고 와. 그게 축복가정들의 현실이었어요. 대전에서도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원리책에 성경 많아요. 아버님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기독교가 책임 못해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그래서 원리를 쓰시면서 신부 종교인 기독교를 대상으로 원리를 준비한 재단 앞에 기독교 성경에 해석 못하는 것을 해석해서 나온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 얼마나 잘 가르쳐요.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말씀을 가지고도 아버지를 증거를 못하고 오히려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이 가서 막와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대학생인 내가 자부심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말이 옳은가 말은가. 우리 대전에 부임에 갔을 때 신천지에서 처음에 말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해서 통일교 신앙하셔도 괜찮잖아요.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서너 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기성교회 들어가서 성경이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고급 원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영생을 믿으니까 한 부분에 우리 원리하고 80%는 흡사하다고 봐야죠. 그래 원리로다가 기성교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잡자. 통일교회를 이단시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교인이 누구냐. 왜? 와서 다 희생봉사하면서 거기서 집사, 장로 아니면 집사, 권사가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가장 모범적이고 해박하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당회를 조직하고 해가지고 목사만 신천지 목사로 바꿔버려가지고 교회가 딱딱 신천지로 넘어가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그렇게 원리나 그렇게 해박해서 희생봉사해서 기독교인들 가서 목사를 가르치고 통일교를 목사를 모셔갔다.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원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귀한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습게 3분 스피치 대할 줄 모르지만 교장님이 40여 년간 원리 강의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거 3분 안에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질문 전도법을. 여러분들은 쉽게 공부하지만 저걸 뽑아낼 때 그러고 성경 원리 말씀, 생명의 말씀 응? 그거를 1대1 대학생들이나 전도하면은요 양육되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3년간 교장님이 밤잠 못 자고 쓰신 내용이에요. 아버님 말씀이 많지만 거기서 그렇게 발췌해서 책을 만들어낸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응? 왜 내보내놓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 오는데 아이 우리 보고요 왜 사람인 사람을 믿느냐고 네가 잘못 가고 있다고 같이 나랑 가서 성경 공부자 하자고 그러면요 응?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들고 오면 되죠 뭐 하고 가서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와요? 104가정이 신천지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쁨이 있고 거기서 행복하대요. 선교사? 대구에 있는 데 얘기하잖아요. 유고가정 선교사가 신천지교회 나가서 부흥회하고 다녀요. 통일교 축복결혼에서는 기쁨이 없었다고.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역자 원리 공부를 안 한 것이 문제였어요. 머리들은 어? 귀는 커가지고 어?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말씀이 은혜롭지 않네 불평불만 비판은 참 잘했어요. 여기 천복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판들은 참 잘했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 아까 말 맞다나 어? 기도 생활하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위력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정성을 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영양분을 취할 줄 알아요. 여보세요? 뿌리 깊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뜻에 사무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표현을 태평양 가운데 모래알을 찾아오는 것 같이 힘들었다 그러셨어요. 태평양 가운데 모래알을 찾아오는 것 같이 힘들었다. 여러분들 야외에 갔을 때 보물찾기 하죠. 그거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응? 하얀 종이 찾아오라.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물찾기를 찾아본 사람 응? 태평양 가운데서 모래알을 찾아오는 것 같이 힘들었다.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원리이기 때문에 만능의 키예요. 원리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될 게 없고 원리를 통하면은 어? 통과 못할 게 없고 그러니까 만능의 키예요. 원리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능의 키를 줬는데 우리가 사용법을 몰랐어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저 총무로 사택을 입주했잖아요. 번호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열쇠키였어요. 열쇠키. 그래 열쇠를 이렇게 하루쿠면 갖다 주더라고. 이거 저기 교구장님 사택 열쇠입니다. 하고서 열쇠가 뭐 여섯 개가 달린 걸 쭉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21세기 천일국 시대인데 지금도 열쇠를 씁니까? 그랬어. 어. 왜? 본연의 세계가 되면은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이상세계. 천일국세가 되면 자연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는 이유는 어? 심령과 지능이 발달돼서 마음이 최대한 발달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어? 말만 해도 모든 게 해결돼서 몸 마음이 가장 이상세계에서 살 수 있게끔 환경 창조가 이루어진 게 천일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아버님이 많은 예를 들었어요. 아버님은 야 이상세계가 되면 니네들 지금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아직은 끝날에 야 이상세계가 되면 밥해 먹느냐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 안 한다?
아버님. 고 압축된 영양제 하나만 딱 먹으면은 응? 모든 영양가가 딱 퍼져서 밥해 먹는 시간에 무난하, 응? 즐거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돼. 그리고 옷 같은 것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응? 영계에도 그렇다잖아요. 옷을 끝날이 되면 빨래를 안해 입는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창호지 신문 여러분들 문종이 알아요? 문종이 옛날에 시골의 문은 이렇게 창호지를 발랐어요. 근데 그 창호지 한지가 질기잖아요. 우리 이제 꽃꽂이를 하니까 한지 공예를 많이 하니까 한지가 참 질겨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디자인을 배울 때 가정 시간에 디자인을 배울 때 한지를 놓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어보고 천을 떠다가 그대로 뽀을 뜨잖아요. 그래 한지 옷을 만들어 입어봐도 그 색깔로서 입으면 입고 다닐만해 하루는. 그래서 이제 혼자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아버님이 야 이상세계 되면은 옷을 어? 한 번 딱 입고 난 다음에 딱 소각해버리면 공에 오염이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옷값이 그게 한 번 입을 수 있게끔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바꿔 입고 아름답게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버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도 영양제 하나만 먹고 견디는 사람 많아요. 비타민도 여러 가지를 옛날에는 다 섭취해야 됐는데 종합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 음식 안 찾아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해 볼 때는 빨래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도 그렇게 압축돼서 쉽게 이상세계는 그렇게 온다고 하셨거든요. 본질은 이게 아닌데 왜 그 뭔 얘기하다 가지가 거기까지 갔나? 응? 네? 그러니까 열쇠를 그렇게 많이 이제 압축된 시기 이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열쇠를 딴 건 몰라도 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쇠 사용 안 하니까 번호키로 바꾸세요. 그랬어요. 응. 누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까? 응? 근데 나는 우리 친정에 가보면은요, 걔네들은 한 10년씩 우리보다 앞서갔어요. 우리 친정 동생이 회사 회장, 그룹의 회장이니까 그 집은 첨단을 달리죠. 첨단을 달리니까 가보면은요, 그 열쇠도 우리는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 열리잖아요. 걔네들은 엄지손가락을 다 가족대로 인식해서 그것만 내면 열려요. 지문 인식으로 열어요. 남이 왔을 때는 번호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굳이 뭐 키다 우리 같이 번호 눌리는 번거로움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번호 이렇게 지문 딱 대면 탁 열리더라고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이제 지금은 가서 이렇게 손 대면 번호가 나타나. 평소에는 번호가 안 보여. 근데 이제 손을 대야 번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꿨죠. 그 얘기는 뭐냐? 과학이 이거 우리 지금 그거보다 내가 나타나면 거기서 인지를 해서 주인이라는 것, 그 DNA를 우리 혈통이라는 걸 알아서 문이 열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과학이 그렇게 왜? 사람이 최고의 마음, 이상세계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몸도 편하게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 아버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꿈꿨던 세계. 그리고 지금도 말로 해도 그죠? 동영상? 나는 보이스톡만 했었어요. 우리 딸하고 미국에서 보이스톡 하면은 말만 들려요. 어? 그랬더니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 스카이로 컴퓨터에서 하지 않고 핸드폰끼리 페이스북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 그걸로다가 누르면은요 동영상 보면서 해요. 아니 저기 인터넷에 안 해도 화상통화가 다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눌러가지고서 다 무료야. 그렇게 통화하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 그게 옛날도 아니에요. 사모님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가 40가구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이 자손들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면은요 맨날 그 집에 불러로 전화 왔다고 응? 그러고 전화를 우체국에 가야 통화가 가능했어요. 그게 3, 40년 전 얘기예요. 텔레비요? 없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응? 그러면요 전설의 고향 뭐 그런 라디오가 저녁에 나와요. 그럼 이제 시골에선 여름에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서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마루 위에다가 라디오를 크게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연속곡을 다 들었어요. 우리 마당에 모여서. 그러고서 노인들은 와서 라디오를 이렇게 뒤다보고 뒤다보고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들었어? 그러던 시대가 얼마 전 얘기예요. 지금의 테레비 뒤에 사람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 시대는 그렇게 했던 시대예요. 그 얘기는 심령과 지능이 발달해서 새 말씀도 나오지만 육신도 그만큼 생활하기 편리하게 과학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발전시켜 나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들 딸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 사랑 사랑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변명이다 이유다 변론이다 그게 없어요. 마음이 느끼는 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희생 봉사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얻는데 가장 큰 재산으로 참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언어가 없어요. 사랑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봉사하는 것보다 사랑을 얻는 기쁨이 더 커. 그래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예를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젖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빨래 빨아주고 다 해서 키우는데 희생봉사가 엄청 크죠. 근데 얻는 건 아기가 눈을 그 곰방 태어나서 한 번 씩 웃으면 웃었다 웃었다 막 가족이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아기 웃었다고. 엄마 아빠하고 눈 맞추고 웃은 것도 아닌데 배 안에서 웃던 행동을 했을 뿐인데도 웃었다고 난리예요. 그럴 때 아기 낳느냐고 힘들었고 뭐 뒷바라지하고 목욕시키고 뭐 전미기고 그 고통 하나 생각이 안 나. 오직 그 기쁨 그 사랑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이 걸어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 왜? 하나님이 타락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 하나님은 그거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랑만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하는 사랑만큼은 참사랑이에요. 사탄이가 많이 침범했지만 그래도 침범할 수 없었던 건 부모 사랑밖에 없어요. 그 부모 사랑의 경지를 봐도 결과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표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돌리고 주인의 자리를 갖는다는 그 성취감 그거에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기도를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서 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사명감 메시아로 하나님과 16세 때의 아버님을 묘두산에서 만났을 때 영계를 구경시켜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중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천사죠. 영계를 구경시켜준 다음에 아버님이 영계를 다 천국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너무 황홀해서
지상에 나타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16세 때에 아버님 묘사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제일 먼저 안내한 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안내를 했는데 보니까 6, 7년간 그렇게 처절하고 불쌍한 아버지 부자지간이라는 걸 거기서 알고 통곡이를 너만 믿는다 이렇게 섭리를 이루어다오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언약 그것을 처음 부탁받고 그것을 잊지 않고 내 생애에 이루어드리겠다는 약속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이고 넘어가지 못할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힘들지 않았다. 나보다 아버지가 더 고난받고 고통받고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님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옥 밑창에 그 흥남 감옥 암모니아 공장에 가서 이렇게 살이 막 쓰리고 거기서 잘못하면 썩어나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가서도 아버지 나를 어떻게 이런 데 보내셨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하늘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정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꼭 해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와 아버님과의 차예요. 우리는 처음 뜻길을 출발할 때 하늘을 만났던 그 스파크? 하늘과 스파크 됐던 첫사랑.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살다가 첫사랑을 잊어. 우리들은. 은혜가 될 때 첫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들었을 때 생각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공적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소명감, 사명감을 아버님 그러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사명감에 불타서 원위치로 빨리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일본서 전도됐을 때 신앙의 동기와 하늘과의 스파크 됐던 사랑, 첫사랑을 잊었다 하더라도 한국에 도환할 때의 첫사랑, 선교사들은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한국에 파송한다. 아버님의 첫 말이에요. 선교사들은 남북 통일에 일진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 남북 통일을 대비할 때 첫째 무장해야 될 게 원리예요. 북한 사람을 만나든 외부 사람을 만나든 원리화돼서 나가지 않으면은요 남북 통일도 사상 통일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리 무장을 해서 내보내라고 그래서 왔다고까지 아버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버님과의 도안시켰던 첫사랑을 우리가 잊었어요. 우리가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리 강로는 집집마다 책꽂이에서 먼지가 쌓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서전 요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서전을 몇 번까지 읽어봤어요? 처음에 자서전 나와가지고 처음 자서전 첫 자서전을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걸 다 읽었는데 어떻게 눈물 없이는 못 읽잖아요. 아버지의 기도 삶, 아버지의 자리. 자서전을 읽으면 한 소절 한 소절이 눈물 덩어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심정의 사랑의 하늘과 아버님과의 스파크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원리화돼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던 삶의 자리에 남편이 반대를 하고 아들딸이 속을 썩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원리적으로 살았으면 12년 정도 됐으면 남편이나 다 종족이 복귀가 됐죠.
근데 지금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종족이 안 따른다. 아니면 아들 딸이 원리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탈돼 있다. 그거는 나로 말미암아예요. 아버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종착점인 사랑을 찾기 위해서 희생 봉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기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줄에 서지 못했다? 한 라인에 서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니네들이 시집에 들어가서 응? 그렇게 12년만 살아봐라 그러셨었어요. 그러면 종족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중심자리에 세워서 모든 종족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나하고 와서 상의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응? 어떻게 생각해요? 응? 엄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희생봉사를 하지만 원리적인 길 앞에 희생봉사지 비원리권으로 가는데도 내비둔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비원리 생활을 해. 응? 근데 그거를 부모가 용납을 한다. 그거는 하늘이 용서 역사 못하죠. 원리 안에서 책임을 짓는 것이 자유예요. 원리를 이탈하는 것은 자유라고 안 해요.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한 삶으로 안내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적인 삶으로 어머니가 수육화돼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축복을 받으면 남자한테 중요시 안 여기셨어요. 왜? 환경. 환경은 구원선사의 원리가 안에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창조도 마지막에 창조한 게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 엑기스가 제일 많이 녹아나 있는 게 여자예요. 사랑의 엑기스가 녹아나 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다 감화감동시켜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여자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셨어요. 그래서 축복받으면 3년 전도를 여자만 내보냈어요. 6천 가정은 남자도 내보냈지만 응? 3년간 내보내시면서 사모님이 78년도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약혼 축도만 하고 축복이 없이 임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임지를 내보내기 전에 여자들을 21일 수련을 바쳤어요. 그때 21일 수련 도중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총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었죠.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여기 왜 모였나? 우리 보고 왜 모였어요? 임지 나가려고 모였어요. 임지 교육이야. 임지 출발 교육. 약혼자들. 응? 그래서 임지는 왜 나가나? 그러셨어요. 왜 나가요? 응? 근데 아버님의 말씀은 입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평면적으로 내가 들은 기준으로 대답을 하면 100% 실수야. 아버님은 입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죠. 근데 평면적으로 아는 사람, 엄마가 지금 아픈지 좋은지 나쁜지 나이가 어릴수록 평면적으로 대하잖아요. 맛있는 것이 집에 있는데 엄마 생각은 너 아이들하고 남편이 오면 같이 먹어야지. 그러고서 잘 뒀어. 근데 이제 유치원생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엄마 이거 왜 맛있는데 안 먹고 있어? 그럼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하니까 아 너 오면 같이 먹으래가 그럼 엄마 나 먹으면 되지? 이건 뭐 나만 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지 나가서 뭐 하라고 나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이 이제 임지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응,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웃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새내기들이잖아요. 약혼은 했지만 사모님은 그때 24살. 그러니까 중간 연령이었어요. 그러니까 26도 있고 22, 21도 있고 여러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버님은 임지를 내보내고 이렇게 딸들이 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전도? 누구 전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전도해 가져오라고 저기 나갑니다 하고 그 어느 사람인지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셨어요. 너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네가 사방성을 갖추는 사람이 되면 임지에 가서 나이 든 사람부터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사방성이라는 건 뭐예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을 해야 되죠. 집에서 공주로 큰 사람도 있고 오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지에 갔을 때 우리는 여섯 명이 한 교회에 여섯 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 한 교회 갔는데 각자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섯 명 언니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도착하면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자기가 개성이 다른 것이 자기 가문에서 배운 스타일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치를 봐서 맞춰주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버님 말씀으로 볼 때는 나한테 맞추는 건 사심이에요. 내가 맞춰주려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목표로 사는 인생과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방성을 갖춘 사람. 그 얘기는 누구든지 나를 보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게 가서 너를 전도해 오면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도 좋아하고 시동생들도 좋아하고 시누도 좋아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조카들도 다 너를 좋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통일교회 참가정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를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야 그러셨어. 근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지생활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세상 전도하라고 보낸다고. 세상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요새 전도활동 하잖아요. 자서전 나눠주고 내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줘보면 우리가 전단지 활동을 해본 사람은 지하철에서 찌라시죠. 그건 전단지가 아니고 무슨 광고지나 그런 것 뿌리는 사람 거 안 받고 못 지나가요. 우리도 전단지 활동을 하도 해봐서 그런 사람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받고 내가 쓰레기통에 갖다 눌망정 우리가 전단지 주는데 칙 쳐다보고 안 받고 콕콕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받고 간다고 네가 손이 다치냐 뭐하냐 그런 생각도 들죠. 그거 하나 받아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받아주다가 마음에 들으면 한번 보는 거고 전단지 나눠줄 때 별 생각도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아래로 훑어보고 가요. 그래서 그거 1당 얼마 받고 해요? 몇 장 나눠주면 얼마 받느냐? 제게 그 찌라시 같은 거 광고지는 몇 장 받았을 때 얼마예요? 1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단지 활동을 많이 해보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 그런 활동, 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아 저런 거라도 그 아르바이트에서 찌라시를 하루에 5만 장을 나눠줘야 내가 일당이 생긴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가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정 상속이 됐다면 어떤 전단지도 수고한다라고 감사하게 받겠죠. 근데 돈만을 목표로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된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남대문이나 서울역이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한동안 막 그 찌라시 한참 많이 뿌릴 때 있어요. 한 바퀴 거기 돌아오면 이만큼 가지고 와. 그렇게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요, 내가 성숙이 돼요. 그 얘기는 뾰족한 사람, 아주 싸납게 욕하고 가는 사람도 내가 수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형상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는 타락성이 있어서 지금 타락성을 대표로 다섯 가지를 하지만은 오만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다 아버님 말씀이 다 뾰족한 송곳 같으대요. 그래, 뾰족한 송곳이라서 굴려도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축복과정들도. 아버님 뭐라 하시죠? 마음은 가시밭길 같이, 가시가 그냥 수사가지고 가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가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고 해요. 삐죽삐죽삐죽. 그러면은 내 몸에 이렇게 고슴도치 마냥 가시가 막 그렇게 진짜 마음이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아버님은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도 이렇게 가시가 솟아있을 거 아니에요. 동질 동료소니까 마음 몸이 닮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못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마음에 그 가시가 돋아가지고 몸에 다 보여. 응? 그러면 아버님이 다 바라보시면, 응? 그 가시가 다 이렇게 막 뾰족뾰족해가지고 그 중에 또 삐쭉 나온 가시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가시로다가 또 붙잡으려고 그래. 아버님 발로 확 차죠. 와서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적도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한 마음은 그립고 사무친 그 심정에 진짜 사랑하면은요 함부로 가까이 막 안 다뤄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좋은 걸수록 자리도 예쁘고 아름다운 데 보관하고 싶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존영도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정중앙에 잘 보이는데 모셔두고 싶잖아요. 그래, 마음에 가시가 많아. 근데 그 가시를 잘라야 되잖아요. 마음을 구형, 축구공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시를 잘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수도 생활을 해서 잘라요? 전도 활동을 해서 부딪혀서 그 가시 달린 놈하고 부딪혀야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시는 가시끼리 부딪혀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서 아우 괜히 시비 걸어. 그럼 그런 사람이 만나잖아요. 둘이 시비 거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대판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져. 그러고서 뭐라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랬구나. 근데 저 언니가 저렇게 시비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니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었구나. 그러고 회귀하고 본연의 자리에 올 때 그게 뭐랄까 잘려 나간다. 그래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도 보면은요, 공자님도 젊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랬다 그랬어요. 젊으셨을 때. 근데 아버님은 16세에서부터 하늘을 만나고 나서 그 패기나 열정이나 그게 대단한데도 그 타락성? 아버님은 태어나셔부터 실통 씨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타락성이 아무 관계도 없으신 분이었죠. 그렇지만 공자나 석가는 타락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응? 그것을 수도, 이렇게 부딪혀서 수도 생활을 해서 그걸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공자님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70이 지나니까 귀에 어떤 말을 해도 거스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의 이순이다 그래요. 70이 지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안 그린데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내가 도의 생활로 사랑하기 위해 살았는데도 70이 되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귀에 거스르는 게 없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겠더라. 근데 우리는 언니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말이에도 그러면 어때요? 언니나 잘하고 살지. 그런 남도 있으면서 거울을 아침에 집에 와서 보면서 내 머리가 진짜 이상한가? 그럼 이제 나와의 싸우고 또 그 언니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귀에 거슬리는 게 있네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네. 언니 내 머리가 보였어? 아, 나 오늘 왔는데 한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내려도 언니가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래버리면 진짜 시비 걸라고 했던 사람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는 공자님은 70이 돼서 이순 거슬리는 게 없게 도의 길을 갈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참 우리 원리가 위대한 게 자연 굴복. 어떻게?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내 자식이다, 내 형제다, 내 부모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녹였을 때 그 뾰족뾰족 가시가 다 원형으로 잘려나간다고 그랬어요. 언니 왜 그래? 그러면 아이고 나한테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언니 고마워? 그러면 사실은 그 언니는 자기도 모르게 타락성이 시비 걸어서 같이 시비 걸는 뾰족한 걸로 싸우려고 달려들었는데 한쪽은 싸우는 게 아니라 방패? 방패라고 그러나요? 온몸에 방패를 둘러서 그 뾰족한 게 찔러도 그냥 잘려나가게끔 품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언니도 타락성이 벗어지고 나도 타락성이 벗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연굴복은 사랑 앞에 되는 거지 같이 부딪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교사들은 일본 사람들이 해와 문화권, 어머니 문화권은 사실은 어머니 문화권이라는 얘기는 열두 치마폭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땅 속에는 어떤 더럽고 추한 것도 다 묻어버리면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다 품고 가는 게 여인의 삶이에요. 그게 어머니예요. 시시콜콜 싸우고 따지지 않아요. 잘했냐 못했냐 계산하지 않아요. 다 품고 내가 품고 걸음으로 만들이라. 옥토 속에다가 어떤 추한 것을 심어도 묻어도 내가 다 묻어서 걸음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사랑만을 돌려주리라. 거기서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서 너한테 주리라. 이게 어머니인데 일본 문화권은 어머니 나라로 아버님이 축복한 거잖아요. 아버님이 많이 고통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딸의 문화가 필리핀이나 영국이라 하지만 걔네들이 더 화통해요. 오히려. 그런데 사모님이 볼 때는 아버님이 일본을 유학을 하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사랑으로 어머니 나라로 축복하시지 않았나. 영국이나 원래는 해화국가가 영국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영국 아버님이 최대로 복귀 섭리를 이루셨으면 영국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세계 섭리가 일시에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영국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저기 책임 못하니까 딸의 나라로 갔잖아요. 그래 유학하시면서 그 일본은 딸의 문화에서 어머니 문화로 축복받았는데 일본 민족성은 딸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 안 해요. 딱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랬으면 싸우기보다 피해가. 그러고 내가 책임 안 지면 땡이야. 엄마는 다 묻어야 되잖아요. 치마에. 그러니까 엄마가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 엄마가 땅 속에 치마 속에 다 그 모든 서름과 한과 그런 걸 묻으려니 엄마는 엉덩이가 다 썩는 거야. 그죠? 그걸 다 걸음으로 만들어내려니. 그런데 인내, 인내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피해만 없으면, 그리고 상대방도 피해만 안 줬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달래들어서 책임지고 내가 묻으려고 하기보다 그걸 나한테 묻을까 봐 딱 정리하고 가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아들, 딸도 이웃집에 놀러가서 신세 지지 마라. 거기 가서 어지럽게 하지 마라.
사실은 이웃집에 들어가도 같이 싸우고 같이 놀고 그 집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어지러보고 어? 그래야 성격이 원만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일본에는 그 집에 애기들이 들어가면은 그 엄마가 막 야단을 치더구만. 친구 집에 가도 그 앞에 벤치가 있고 정원 있으면 그 뭐야 어? 놀이터 있으면 놀이터에서만 놀다 오지 그 집에 안 들어가잖아. 엄마들이 놀이터로 뭘 어? 간식을 가져와서 먹이더구만. 한국 사람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 가서 먹어 이거거든요. 그러고 니 거 내 거 없이 찌개 놓고서 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세상에 슈퍼에 갔는데도 생선 먹고 싶다 딱 1인분 팔아 1인분. 그럼 어떻게 나만 먹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 여기 딸의 막내 딸의 문화였는데 아버님이 군한 가운데 사랑으로 품으셨구나. 이건 이제 사모님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머니 나라이기 때문에 막 부딪히고 부둥켜고 뒹굴어야 사실은 한국 사람은 정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도활동을 하잖아요. 전도활동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아봐야 핍박도 받아보고 어떤 사람 뭐 자서전을 그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면서요. 자서전을 받아서 안 받아가면 그만인데 기독교인이죠. 받아서 그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찢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통곡을 하고 붙잡고 그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아봐야 부모의 자리로 심정이 뾰족뾰족한 것이 그를 미워하기보다 나를 탓해야죠. 우리가 원리를 세상에 알렸더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7천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우다상은 만 명이라고 나한테 내가 7천 명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만 명이에요 이래. 그럼 만 명이 외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응? 벌써 한국 국가 복귀 됐죠. 우리가 다 벙어리가 돼 있었고 벙어리가 된 이유가 응? 공부를 했어야지. 기독교가 성경 얘기하고 통일교 성경을 안 본다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 우리같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응? 새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응? 육신영생을 믿고 응?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성경을 너무 우린 정확하게 잘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증거를 못하니까 아버님 혼자만 증거했어. 자식들이라는 게 다 입다물이고 있어. 그러니까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뿌리 깊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뜻에 사무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뜻 원리예요. 원리에 사무친 생활. 여러분들이 사탄을 분립한다. 우리 집의 영적 분위기에 분립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한다 해서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잡념들을 분립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요새는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역을 안 맡았지만 우리 대전 갔을 때도 우리 교우자님은 일단 저 딱 가면 한 집도 빼주지 않고 신방을 하죠. 근데 하루에 7집에서 10집 어려워요. 신방해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그 집에서 정성 드린 거는 만약에 10만치 드렸어. 근데 영을 분립하고 거기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30이 된다. 그러면 교구장님은 부모니까 30의 기도를 해줘요. 그럼 그 집에 정성 드린 건 10이야. 그러면 20, 30, 20만큼은 마이너스죠. 그럼 그걸 누가 대가를 치러야 돼? 누가? 기도해 준 사람이. 신방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방문하고 달라요. 교구장님은 분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신방을 돌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새로 가셨으니까 정성 40일 드리고 그래서 40일 우리 정성
딱 부임하면 40일 정성 드릴 때 애들도 다 40일 드리죠. 응? 그러면 부흥이 하는 거 알고 부흥이 끝나면 신방이 들어간다. 응?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해요. 언제? 2000년 전까지 그랬죠. 애들이 21살, 24살이 넘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 가정에 아버님이 활동 못하게 자녀들을 연계해서 데리고 간다. 사탄이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신방 다니다 보면은 부모님 자녀가 교통사고 나는 게 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적인 자리의 대표 가정은 응? 거기를 대표로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날 것을 못 이루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인류는 내 거잖아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은 집에 영적으로 안 좋은 영들을 분립하니까 그 영들이 나가기 싫죠. 왜? 10년, 20년, 30년 편안하게 살았는데 쫓겨나야 되잖아. 그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쳐도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을 쳐버려요.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체휼했어요. 우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남부 교구장을 할 때 수원이죠. 교회가 37개예요. 지교회가. 37개 교회를 한 주에 하나씩 순회를 하면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 한 주에 수요일 날 10시 저녁 또 어? 일요일 날 어? 점심 저녁 뭐 해가지고서 어? 한 달 이내에 37개 순회를 끝내야 돼요. 왜? 너무 영적으로 복잡하니까 교회인데도.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순회가 떠나니 몸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에겐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우리 큰 아이들이 중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우리 셋째 아이가 초등학생. 이제 딸내미는 뭐 막내는 유치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런 걸 당하니까 왜? 뭐 교구장이 순회를 못 다녀서 지네들이 영원히 터잡고 살려면 아이들을 치면 되잖아요. 아이들을 치면은 못하잖아.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드시 아이들한테 역사가 있어요. 그래 부모님이 세계를 섭리하시면 반드시 자녀권에 있어요. 그래서 참부모님과 부모님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 드려야 하는 이유에 어떤 이유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이 아버님이 가시면은 가시는 그 기운에 의해서 어? 바람이 세면은 어지간한 풀 같은 건 다 쓰러지죠. 큰 고목이 아니면. 그와 똑같죠. 영적 파워가 있으면 어지간한 잡념들은 못 살죠. 아버님이 한번 거쳐가면은 잡념들은 다 나가죠. 큰 영도 아버님 옆엔 못 가니까. 그래 우리는 교구장이니까 아버님 같은 위력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잡념들은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역사를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르니까 체육 시간이 됐는데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축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안 하니? 축구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몸이 조금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엄마 아빠 순회 간다고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도 다 어려서부터 당해서 알아. 그러니까 이제 벤치가 교탁 단상 있어요. 마당에 저 교장 선생님 올라가시는 단상 뒤에 벤치가 있어요. 축구장은 저 앞에 있고. 그리고 단상 뒤에 벤치에서 체육 선생님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안 하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벤치 좀 이번 시간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벤치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랬는데 그 축구장에서 애들이 공을 차잖아요. 공을 찼는데 그 공이 이렇게 오다 이렇게 오다 이렇게 D자로 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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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자로 꺾어져서 우리 아이 그 벤치에 앉아있는데 와서 발을 저기 축구공이 발을 발목 있는 데를 건드렸어요. D자면 속도는 다 꺾였죠. 그죠? 근데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죽은 공이 오다가 그럼 애들이 찾던데 디귿자루 속도가 다 죽어서 온 공이 발에 딱 닿기만 했는데 발이 부러졌어. 사탄 역사죠. 알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밤에 순회를 끝나고 12시 다 돼서 이제 우린 이제 항상 애들이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녁마다 보고를 해요. 근데 전화가 이제 어리니까 애기들이 중3인데도 매일 저녁 이제 보고를 하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순회 끝나셨어요. 우리 이제 자야겠어요 하고 보고하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병원에서 이제 기부스를 해서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순회 끝나고 막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왜 그러니까 집에 아무 일도 없어요. 이제 걱정할까봐 이제 솔직히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걱정 안심하고 한다는 게 전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다른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피곤하신데 일찍 가서 쉬세요. 너무 피곤하시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야. 아무 일도 없다는 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래?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잘 자라.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닌 걸 알아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일 순회를 중재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는 날 또 순회를 또 갔죠. 그 경기 남부 37개 교회를 돌을 동안 우리 세 아들이 다 목발을 짚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드려야 되고 공직자 가정을 정성 드려야 되는가를 누구 때문에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 37개 교회를 순회하는 동안 우리 둘째 아이는 양쪽 다리 다 부러져서 양쪽 목발을 짚었어요. 그리고 큰아이 셋째 아이 세 아들이 다 목발을 짚었어요. 37개 교회 순회가 끝나기 전에 근데 안 갔어요. 알았어요. 목발 짚었다는 거. 셋째 아이는 전화를 왔어요. 엄마 홍아가 다리가 부러졌어. 가더니 나도 부러졌어. 알았지. 심정적으로는 미안하죠. 그렇다고 중재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 영들이 있으면 부활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치유율이 돼야 영계가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품고 나가야 내가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글동글한 인격을 다 그 뾰족뾰족한 가시를 다 잘라가지고 동글동글한 사람이 교회가 많아야 은혜로운 거예요. 뾰족뾰족한 사람이 많으면 다 상처투성이야. 나는 저 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되돌아보면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사모님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공직을 가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공직을 가지 않았으면은 진짜 못되고 많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을 거예요. 왜? 나는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대접만 받고 컸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혼신 10년 하고 그렇게 주방에서 지옥미창 생활을 한지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요. 왜?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나 삶을 모르죠. 언제나 대접받고 잘 사는 줄 아시죠. 근데 너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아우르냐. 그러고 또 그때도 성품은 좋았지만은 이렇게 누가 뭔 말을 하면은 자존심이 안 상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물었어요. 잘 상하죠. 상하지만 소화하는 방법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과 더불어 아버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소화하는 방법이 남다르죠. 그게 재산이에요. 축복가정들의 재산은 소화하는 방법이 자연굴복시켜야 되니까 방법이 달라요. 누가 나한테 화살을 겨냥 왔다.
여러분들 종족을 데리고 갈 때 아들, 딸도 그렇지만 남편도. 근데 남편이 일본에 가서 돈 벌어와. 돈 없으면 딴 사람은 누구 돈 가져와서 얘 집도 샀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어?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남편 얼굴을 보면 소름이 끼친대. 그러고 무슨 말을 할까 눈치 보이고 또 그냥 팍 교회 가지 말라고 욕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열두 치마폭에 안고 넘어가야 할 상대예요. 그걸 녹일 수 있는 내, 나. 어떻게 녹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온갖 애교로 발도 닦아줘보고 안 하던 밥도 떠먹여보고 애교를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종족 복귀를 해가는 거예요. 내가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고 종족 복귀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아버님이 3년 전도를 내보내면서 삐죽삐죽한 성품을 다 잘라가지고 원이 돼서 종족한테 시댁에 가면은 아버님이 뭐라는 줄 알아? 첫째 좋은 건 부딪히는 기 없기 때문에 자식이 좋다. 임지생활을 안 하고 간 놈들은 자식이 삐죽삐죽하다는 거예요. 왜? DNA가 똑같으니까. 근데 엄마가 다 둥글둥글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리 갖다 놔도 잘 굴러가고 저리 갖다 놔도 잘 굴러가. 근데 삐죽삐죽하는 놈은 가는 놈마다 상처를 내고 걸려. 가는 놈마다 싸워. 그래서 정성 들인 아버님 말씀에 보면 아버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살아왔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죠? 뜻길에 나와요. 니들이 나는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말하지 않아도 니 열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정성 들이고 사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느니라. 이 아버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딸이 속썩입니다. 사춘기에 한동안 친구를 잘못 사귀나 해서 손썩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정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속썩이고 있는 아이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걔를 통해서 같이 내가 뾰족한 성격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3분 스피치 원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 원리 공부를 하면서 잘라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가씨 때 아기를 낳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아직은 자랑할 수 없지만 우리 사모님 애들은 유순하고 착한 이유가 사모님은 내가 축복받기 전에 나는 협회시험을 패스했어요. 이미 원리를 협회시험 머리로는 심정적으로는 원리를 패스하지 못했지만 머리로는 원리를 패스하고서 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애기들을 젖을 먹일 때나 누워서 잠을 재울 때 창조원리 총설원부터 재림론까지를 내가 옛날 얘기로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렇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원리를 생활원리로 컸어요. 미국에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활원리로 다 얘기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살 때 교구 수련 강의하는데 우리 쌍둥이를 내가 수련생들 우리 셋째 아이 임신했을 때 수련생들 밥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해주면서 수련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 들어라. 유치원생이죠. 그래 강의 듣는다고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듣더니 저녁에 오더니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은 이제는 사춘기 나이고 성장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로 부르세요.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고 엄마 아빠 안 부르겠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안내를 해야죠. 중학교 들어간 날 축하 기도해주고 경배받고 안아주면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이렇게 성장한 모습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모습의 아들 딸은 엄마 아빠도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원리를 항상 동화 속으로 듣고. 그러니까 가서 수련 강의를 딱 듣고 오더니 저녁에 엄마 그 강사님 세우지 마세요. 지방 교회장인데 왜? 그러니까 아 이렇게 뭐 응? 모세 할아버지 설명하는데요. 엄마 얘기해 준 거하고 달라요. 근데 그 강사님은 얘네들이 원리를 아는 줄 모르지. 응? 그러니까 지네들이 강의는 할 수 없지만 듣고 와서 엄마한테 평가를 했어요. 우리 본부교장 할 때 우리 향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길자 회장님 설교를 시켰어요. 교장님이 애기들 2세들을 위해서 사회장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회장님이 한 시간 이상 설교를 하세요. 주일학교. 근데 사길자 회장님이 설교 끝나시고 이제 교장님 집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집에 가서 저한테 전화 와요. 사모님 향은이가 뭐라고 그래요? 왜요? 나는 향은이가 제일 무서워요. 움직이지 않고 탁 앉아서요. 사회장님이 처음 설교한 거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은 몇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듣는데 거북스러웠고 이런 말은 참 좋았고 어머니 엄마 사회장님 다음 설교하실 때는 요거 좀 덜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장님이 눈동자 바라보고 있으면 향은이만 보면 무섭대.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왜? 어리서부터 아기 때부터 원리를 듣고 컸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원리를 알으니까 알아야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르쳐주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원리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갔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를 몰라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아이가 잘못 나서가 아니에요. 성주 마시고 원죄 없는 이세로 났어요. 가장 이상적인 아들, 딸로 하늘이 보냈어요. 종족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세를 탄생할 때 지켜봤겠어요. 후천적인 건 우리가 교육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3분 스피치 하는데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세요. 그 분위기가 되잖아요. 영적 분위기가요. 집안에 원리가 있으면은요 사탄이가 못 들어와요. 그건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때 서초동에 있을 때 그 대학 교수나 그 법관이나 대법관이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엄마 쌍둥이네 집에 가고 싶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오는 것을 용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면 애가 바뀐다고. 어머니 어떻게 그 집에만 갔다 오면 우리 애가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가 사춘기 가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전화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속썩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 좀 쌍둥이 시간 좀 내서 만나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쌍둥이가 하루 데리고 와서 자고 가면 바뀌어. 뭐 변발을 하겠어요? 같이 놀아주겠지?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다르니까 애가 바뀌는 거예요. 반항하다가도. 그건 이세가 아니에요. 세상 아이예요. 세상 아이도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응? 원리화된 집안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봐요. 아이들이 응? 거기서 나쁜 말을 사용하고 응? 비원리적인 행동을 하겠나. 원리를 모르니까 가정환경이 여러분 집 앞에 선보다는 악적인 분별되지 않은 영들이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런 집에서 아무리 촛불 켜놓고 기도해봐요. 아버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교회가 가는 길에 자기가 얼마나 호흡을 맞추어 사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원절이 지났어요. 기원절 3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응? 천복궁 사역자 교육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기원절이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통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늦었지만 기원절 언년부터 이렇게 공부가 됐더라면 얼마나 가정들이 제대로 섰겠어요. 응? 원리적인 길을 가지 않고 어? 여기 1200명, 1400명 예배 봐요.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영계 갈 때 그 보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원절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계산할 수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인 길을 밟아갈 수 있다면 영계 갈 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복이죠. 원리를 모르면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공금을 횡령했다. 11조를 안 내는 게 공금 횡령이잖아요. 그건 하늘이 정한 건데 11조를 하면 내가 전체를 받은 걸로 축복하느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늘이 약속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해놓고서도 당당하잖아요. 주일헌금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건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주일헌금은 뭐 내가 100원씩 해가지고 응? 응? 1년에 53주면 응? 5,300원을 하든 53,000원을 하든 응? 몇 년껏 탕감합니다 하고 할 수 있지만 11조 같은 거 안 해가지고 10년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응? 10년, 20년 안 했다고. 연계 가기 전에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가면 후손이 그걸 갚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응? 연계의 법은 원리적인 길은 반칙은 없어요. 점핑은 없어요. 복귀의 길은 밟아가는 거지 점핑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원절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버님이 교회는 천국생활의 훈련장이다.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라. 근데 실천을 안 했고 몰랐잖아요 원리를. 그래서 아버님께서 기본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자리도 내 집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교회가 가는 길에 자기가 얼마나 호흡을 맞추어 사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 죽겠다고 하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앞세우고 사는 가정이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워서 보고 싶고 궁금해서 일주일을 안 오고 나서도 몰라. 왜? 사랑의 기운이 없어서 호흡이 막혀서 내가 영인체가 죽어가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공기, 여기 공기 산소가 없다면은 응? 얼마나 숨이 답답해요. 고산지대. 나도 폐활량이 약하기 때문에 고산지대 몽골 가서 있으면은요 사모님은 숨이 참 답답해요. 머리가 항상 무겁고 고산지대.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 딱 내리면 하나도 안 아파. 거기서 막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청심환을 먹어도 안 듣는 거야. 고산지대. 그렇게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인체의 산소는 원리의 진리잖아요. 진리와 생명요소, 내가 실천했던 원리적인 삶이 영인체의 영양분이거든. 근데 그 영양분이 부족해서 지금 영인체가 말라가고 있는데 말라가고 있어서 빨리 주사를 주거나 촉진제를 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말로 비틀어져서 지금 휴면하는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지. 육신 삐까삐까하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영인체가 말라있어. 아버지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움과 그런 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뿌리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워하고 원리적으로 호흡을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갈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해도 내가 알아봐야지. 그렇게 사는 그리움, 그런 뿌리가 없다면, 뿌리도 없는데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움과 그런 원리적인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시키는 이유, 원리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곤방 지치고 곤방 피곤하고 곤방 권태기가 오고 곤방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님은 16세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첫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이렇게 힘든다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 하늘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나보다 보다 더 큰 가치, 교회를 중심 삼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심정으로 사는 그런 뿌리가 없다면 심어놓어도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죽어버려. 원리의 뿌리를 여러분이 내리지 않으면 일요일날 아무리 좋은 말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그게 들을 때뿐이요. 돌아놨으면 몰라. 그러고 여기는 영적 분위기가 좋으니까 참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집안에 가면은 생각이 가랑가르네. 그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부담스러운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실천하려면 힘들으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안 나을까?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갈등하는 건 좋은데 그대로 갈등해서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시간은 가서 연계는 가야 돼요. 근데 그 갈등했던 그 요소를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매를 맞으려면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원절 성화 3주기 이제 돌아오지만 이 시간에 벌써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천복궁 한국을 굉장히 염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뿌리도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줘도 소용없고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을 알고 생활을 재정비해서 그러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기반을 닦아야 돼요. 그래,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 공부를 진짜 생명시하고 해야 돼요. 한 두 달까지 안 가요. 3분 스피치 두 달 안 가요, 교장님. 두 달 이내에 끝나죠. 그러면 10분 스피치 들어가죠. 그러고 성경, 그 생명의 말씀의 길 들어가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렇지만 개인도 굉장히 부활이 되죠. 그러면 어느 사탄이가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에 못 붙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마다, 소원을 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요. 빨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권속,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와 소망하는 거와 정성 드는 게 이루어져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재물의 길을 가요. 천일국 백성은 직접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걸 실감을 해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아요. 사랑의 맛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치겠어요? 안 지치죠. 그러고 보다 더 빨리 하고 싶고 그리워서 새벽같이 온다니까. 교회 매일매일 왔다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죠. 잠깐이라도 와서 보고 가야 마음이 놓이지 안 보면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매일매일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의 본질이 아버지요.
안 보고 그리웠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천정은 계시는 어머님의 행복, 어떻게 생활하실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자꾸 그리움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요, 본인들보다 영계에서 다 준비시켜요. 그것을 여러분들 체휼이 돼야 지치지 않고 참, 아, 이래서 이상세계? 이가 이루어지고, 응? 이상 가정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쁨을 느껴야죠.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연결되었을 때 그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과 사탄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 원리적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 얘기해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떳떳하니까 사탄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한 주인을 상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지 두 주인을 상대하게 안 했어요. 부끄럽다. 그 얘기는 두 주인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사탄도 상대 못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언제나 몸 마음이 하나가 된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네. 몸 마음이 하나 돼서 행동을 해버리니까 사탄이가 못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이죠. 하나님만을 위주로 자신이 새로운 것을 자극할 수 있는 생활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번식이 일어납니다. 나 열심히 자서전 들리고 했는데 왜 전도가 안 돼요? 그 환경 창조를 위해서 전단지는 무한히 뿌리는 거예요. 대전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하루에 2,000장씩 한 달을 뿌렸다고 그러시더라. 전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그 전단지를 뿌리는 안 오더니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창조가 되면은요. 아버님은 왜 바로 안 되느냐. 옛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력 12월 31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새해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날짜로는 하루야. 근데 해로는 1년이 됐어. 근데 남 시부모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1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냐? 어?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급하냐 그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면에서 계율을 세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 계율을 원칙을 세워서 나갔을 때 마음, 응? 모든 면에서 계율을 세운다. 원칙 말과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 되었을 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같은 기도를 몇십 년 했댔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기도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진정한 사랑의 심정을 갖고 약속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심정의 바탕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30년 40년 기다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님은 하나님과 16살 때 하나님의 그 불쌍한 모습의 스파크 하나님을 첫사랑에 만난 인연이 비참한 하나님을 봤어. 그걸 잊지 않고 90평생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생하다 가셨어요. 하나님 해방했잖아요. 하나님 안건 즉위식 하시기 한 달 전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30년 40년 지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하늘이 영계가 몰아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많이 뿌린 사람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기준이 때가 됐을 때. 아니 근데 간이 똑같이 전단지를 받았는데 내 이름을 받고 설레. 그래서 찾아와요. 이름 석자에 그 영역이 가는 거예요. 아버님은 문자, 선자, 명자, 그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삼라만상에 아버님 우주에 꽉 찬 이름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름하에 온 천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보고서 그 통하는 사람은 그 주머니에 3년간 보관했다 가져오는 사람 봤어요.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전단지를 내가 2000장을 뿌렸는데 왜 없냐 그 생각을 하고 100장을 뿌려도 소식이 없고 200장을 뿌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2000장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뿌려버리라 아침 써도 밤늦게까지 뿌렸대요. 그렇게 했는데 8명이 찾아왔대요. 금요일날 부흥했대. 한번 하면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축복과정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축복과정은 할 말 아니에요. 축복과정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응?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 한마디만. 한마디만 기도해도 축복과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보다 더 큰 것을 위하는 것, 그것이 공적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권으로 여러분들이 분립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진짜 매일매일이 기쁘고 내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고 있다. 지금 천복궁이 뿌리가 지금 계속 튼튼하게 내려지고 있어요. 뿌리보다 위에 나그네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가 약한데 위에 뭐요 많은 새들이라도 뭐 좋게 얘기해서 새지만 새가 많이 와서 붙어있으면 그 나무 쓰러져요. 못 견뎌요. 그죠? 그 천복궁이 와서 은혜라기보다 오면 시끄럽고 막 집중이 안 되고 성전에 앉으면 졸리기만 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심란해. 지금 많이 정제되고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지고 있다. 그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사람 그 주인 된 사람이 서면은요 뿌리가 튼튼할수록 가지에 모든 잡동사니가 와도 견뎌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을 두고 11조 생활을 하고 한 달에 예배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지만 50% 이상 빠지는 사람보다 50% 이내에서 빠지고 11조 생활하고 소속을 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착된 식구가 예배를 와야 뿌리가 내려요. 나그네가 많이 왔다 가면은요 영적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면 나그네가 와도 괜찮아. 아까 얘기했잖아. 가정 환경이 좋으면 외부 아이인데도 와서 좋아서 은혜 받고 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느냐 못하냐 다들 불안한데 불안한데 딴 가지가 와봐. 딴 새가 날로 와봐. 내 자식 내 새는 하나도 못 먹고 딴 새가 와서 다 먹고 가지.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착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먼저 그 뿌리를 자꾸 닻을 내려가야 돼요. 일요일날 와서 일찍 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와서 한복을 입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실감이 나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저 한복을 입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내가 밑에 한복 입은 언니였는데 그 내가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층에서 안내 목사님 그 사모님 옆에서 안내하던 언니예요. 그 언니를 딱 보는데 뒤에서 그 할머니인지 누군지 하얀 옷을 입은 거 봐서는 선녀이겠죠.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 그러고서 나는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그 앞에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45도 인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구가 왔잖아요. 응?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떤 할머니 형인데 참 맑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 언니가, 아, 할머니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3층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3층에 와 있는 거야. 성전 있는데. 근데 이제 1층에서 그 언니한테 인사를 받고 온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아. 그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장로님 뒤에 영이 또 있잖아요. 그 영이 내가 볼 때는 더 빛나고 좋으신 분이야. 응? 급수가.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일본 언니 할머니한테 90도로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내가 이제 혼자 생각, 저 뭐야? 그랬더니 1층에 입구에서 그 후손한테 절을 받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조상이 가서 그 조상한테 경배를 하는 거야. 자기 후손이 나를 환영해줘서, 어? 이렇게 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급수로 볼 때는 영적 급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발광체? 빛으로 볼 때는 더 미미한데, 어? 나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인사를 받았으니까 빛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선주한테 와서 경배를 하더라고요. 경배라기 맞아. 밑에는 45도 인사하는 거 보고 올라갔는데 90도를 인사하더라니까. 그 조상들끼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저 책상 하나 정리하고 그런 것이 입체성을 띄고 보면은요. 얼마나 행복한 기반을 닦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응? 짜증보다 기쁘고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면서 기쁨 속에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해보세요. 옷 매무새를 받고 인사하지만 내가 인사한 것 같은데 한 것보다 받은 숫자가 많아요. 인사를 받은 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면 나는 한 번 인사했는데 두 번 인사 받았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인사 받은 게 많다니까. 근데 우리 조상이 그쪽 조상들한테 인사를 받아. 지난주 내 얘기 해줬죠? 북부 훈독회 때죠, 그날은. 응? 오늘도 북부 훈독회 했는데 뭐 3분 스피치 기가 막히게 했다고 교구장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응? 북부 훈독회 때, 응? 아우,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고생했다, 멀리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 조상들이 와서 나 누구 조상입니다, 누구 조상입니다. 그 온 사람들, 조상들이 내 앞에서 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너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왔다고 알아달라고. 응? 조상들이 혼자 같이 와 있더라고. 응? 여러분은 혼자 온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 기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도 좋고 조상들도 좋으니, 응?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투덜거린다 그러면 부끄럽죠. 후손 가는 길 맞고. 그래 아까 말 맞다나? 응? 뿌리도 없는데 심어놓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뿌리를 못 내린 놈한테 심어놓아봐야 죽으면은 아이고 저 씨를 딴 데 갖다 심었으면 잘 살을 남은데 응? 저 집에 잘못 심어가지고 죽였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님은 성화 3주기가 지나면은 폭포수같이 다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 그 안에 여러분들이 빨리 기반을 준비하시는 게 이제 축복의 가치가 막 이제 나타나겠죠. 참 감사하고 나날이 가는 시간이 우리는 참 좋은 일밖에 없어요. 응? 그러고 이렇게 서로서로 볼 수 있고 만난 것도 응? 감사하고 천복궁에서 많은 식구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응? 많은 식구에게 인사할 수 있다. 조상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본연의 자리로 올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집에서 1,000명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상을 1,000명에게 인사밖에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와서 1시간 하면은 1,000명한테 인사밖에 하는데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으니까 일요일날 한복 입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다 더 일찍 와서 5분을 늦어가지고 한복이 없어서 내가 못 입었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음 주에 봐라 내가 잠 안 자고 온다. 이런 선의적인 경쟁이. 그러면 이제 옷을 못 입었을 때 응? 대신 뭐 정리를 하거나 응? 응?
애기들이라도 가서 주일학교라도 가서 안아주고 어서 오세요 해주거나 다 이제 옷은 못 입었지만 그 분야를 내가 찾아서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천복궁의 주인 목사라고 해서 다 주인 아니에요. 저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응? 수입이 없어서 11조 만 원 하는 사람 원리적으로 살아 그 사람이 주인일 수 있어요. 영계는 계산법이 지상하고 달라요.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도 원리적으로 했느냐. 천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 11조하고 응? 10만 원 버는 사람이 응? 11조라고 5만 원 했다고 봐요. 아버님이 성경에도 예수님도 성경의 엽, 과부, 과부의 엽전 수푼 엽전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이었어. 그 전 재산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무시했어요. 아이고 저걸 예수님에게 드린다고 나는 더 많이 10배, 20배 줬는데 그는 갑부야. 너보다 이것이 하늘은 더 크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 1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 11조를 했다. 50% 10에 5조를 한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 했다. 11조 안 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늘의 정도 원리적으로 밟아가느냐 안 가느냐 그 기반을 잡겠느냐 안 닦겠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뿌려주는 축복의 씨가 있어요. 그걸 받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전통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그런 축복을 확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말하여 쓴즉 이루고 행하여 쓴즉 다 성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축복과정이 천일국 주인이 해나가야 돼요. 그런 것으로 기원절 3주년 오기 전에 성화 3주년이 오기 전에 그런 밭을 빨리빨리 가꿔서 아버님이 맘 놓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 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의 섭리의 경륜은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애원을 하시며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원리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나와 가정과 종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와 정성을 들여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계산하며 아버지의 참다운 딸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된 모습의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비록 부족하고 철이 없지만은 매일매일 갈고 닦아 저희들이 노력에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따님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님 그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 궁행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하늘 앞에 보장하기 위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 그 번식의 활동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고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장맛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딸답게 아버지의 며느리답게 아버지의 참다운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중심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결의하고 다짐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개척자의 길은 외롭지만은 저희들은 하늘이 함께하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승리권이 있기에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딸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로 노력하며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가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의 손길로 저희들을 묶어주신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아,